제9 윤중부 아시지요? 주상전하의 은덕으로 벼슬 사례하는 복이 많은 아우입니다. 아 예, 아담하다요. 제9 중부가 몇 달째 장영실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래, 장영실은 어찌하고 있더냐? 예, 형님께서 시키신 대로 장영실을 뒤쫓았는데 그 며칠씩 집에 안 들어온 적이 여러 번입니다. 아, 이 장영실이 광물 캐는데도 능하답니다. 이 광산을 보러 다니니 집을 자주 비우게 되지요. 저는 제 감으로 시작된 짐작들이 들린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 감으로 황제 폐하 곁에 설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지금 조선의 국왕은 아마 역법을 만들고 있을 겁니다. 장영실이란 놈과 함께. 만약 제가 조선이 역법을 만든다는 단서를 잡게 되면 황제 폐하께 바로 고해야만 합니다. 그럼 조선은 끔찍합니다. 조선 전하가 명나라 군사에게 도륙당한 백성들의 피로 물들게 될 겁니다. 설령 주상이 천문을 관측하고 있다 해도 제가 모르기만 하면 되는 일입니다. 잘 생각해서 처리하세요. 조선에 안위가 걸린 일입니다. 나으리, 북촌에 이진사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진사? 예. 전하. 같이 좀 갈 데가 있습니다. KBS